내년에는 꼭 이곳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중학교 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1 경북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 이번에는 영천중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중학교 전우성 교감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일단은 우리 영천중학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천중학교는 충의 고장 영천 1번지 중학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음악가인 김미라 교장생님의 지도 아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자라는 교훈 아래 137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교감 선생님, 오늘 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네. 의상에도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또 브로치를 또 이렇게 하고 네. 나오셨어요. 네. 아, 일단은 이렇게 우리 예술 동아리를 통해서 학교에서 체감하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저기 윈드 오케스트라는 2019년에 금관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해에 도교육청에서 저기 동아리 악기 지원 금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오케스트라단이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함께 협력하면서 저기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인성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학교 현장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서 학교 폭력 예방 예,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에 정말 방과 후나 그리고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연습한 동아리 활동의 결과로 이렇게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 앞으로의 사회에 나아가서 정말 꼭 필요한 힘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천중학교에 대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구 시립 교향악단 콘서트도 관람을 했고 독도의 날 기념 버스킹 공연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주로 주말이나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지난 대구 시립 오케스트라단의 연주도 관람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동아리 학생들이 정말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버스킹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굣길 캠페인 때 정말로 함께 공연도 했었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역시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 등굣길에서 같이 연주하면서 등교하는 친구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교하는 친구들이 격려하면서 같이 응원도 했었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와, 정말 많은 활동을 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오늘 출연하는 친구들을 힘내라는 의미에서 응원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중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파이팅! 네, 좋습니다. 파이팅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영천중학교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